사람들이 가끔 쳐다보면 그 시선이 너무 좋아서 막 너무 막 신나는 거지. 야, 관심 종자. 유행어로 배우는 오늘의 중국어. 용 류싱이 유쉐 중문.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早上好. 早上好. 오캄. 네. 혹시 관심 종자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막 화난다고 머리 다 밀어버리고 나타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자, 관심 종자라는 말 SNS가 발달하면서 더욱더 흔해진 표현이기도 한데요. 네.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알아보죠. 네. 관심 追随者. 관심 追随者. 관심 追随者. 네. 자, 관심 같은 경우는 한자 그대로 네, 관심, 관심. 뜻이죠. 근데 追随者 같은 경우는 추종자라는 뜻이죠. 네, 추종자. 追随 같은 경우가 뒤쫓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저 사람 자자가 한꺼번에 붙여져서 追随者. 그러니까 뒤쫓는 사람, 추종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관심을 뒤쫓는 자. 그러니까 결국에 나는 관심 종자다. 네. 저 말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친구들은 관심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 관심을 구하다. 求关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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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求는 약간 요구하다. 네, 구하다라는. 구하다라는 네. 뜻이죠. 그래서 관심을 막 구하고 있는 거, 求关心인데 그러면 관심이 필요해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需要关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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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需要 필요하다. 네, 맞아요, 필요하다. Need. 오캄 영어 잘하잖아요. Need 한번 발음해 주세요. 니더. 아니죠. 그 니더는 너의란 뜻이잖아요. 왜 중국어 하세요? Need. Need. 응, 그렇죠. Need. 아이 영어를 need. 참 잘하시는데 오늘 왜 중국어를 하시지? 관심 종자세요? 아니요. 필요하다. 需要니까 관심이 필요하다. 需要. 需要关心. 물이 필요하다. 需要水. 선생님이 필요하다. 需要老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뭔가 이렇게 잘 맞네. 안 맞네. 관심 종자. 관심 追随者. 관심 종자. 관심 追随者. 사실 적당한 관심은 정말 정말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적당히 관심을 많이 많이 적당히 적당히 주실 수 있도록 적당히. 해봅시다. 네. 네.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완성진.